안녕하세요. OTSTV 영어 마스터 이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캔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키네마스터 이세 가지 어플을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제가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뭐뭐 필요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게 캔바, 이 캔바 어플을 설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이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저는 OTSTV 영어 마스터라고 세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걸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키네마스터를 어플을 여시면 됩니다. 키네마스터 어플을 여시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시고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깔끔한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걸 해볼까요? 네, 그냥 흰걸 하겠습니다. 흰걸 하고 여기서 레이어를 누르고 손글씨 그 다음에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을 선택하고 모양을 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으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텍스트는 리무진 의전으로 하겠습니다. 리무진 의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집어넣겠습니다.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글로우라고 하죠. 글로우 이렇게 하고 검정색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이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그럼 캡처 후 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할 거는 이거를 삭제하시고 이것도 삭제하고 두 번째 저의 컨텐츠는 뭐냐면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하고 똑같이 온으로 하겠습니다. 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 이번에는 힐링 여행으로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힐링 여행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를 뭐라 그러죠? 글로우라고 합니다. 글로우에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커짐 그 힐링 여행이라고 잘 보이시죠? 똑같이 여기서도 화면을 캡처 후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흰건 지울 필요가 없죠?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다시 레이어에서 이걸 누르고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똑같이 온을 선택하고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고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영업 달인 영업 달인을 하고 이렇게 글씨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씨 색깔을 네. 검정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네. 검정색으로 하고
글로우를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영업의 달인이 됐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상 여기서 갭초 저장을 또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키네마이스터의 업무는 끝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열어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레이저에서 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로드를 누르고 갤러리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영업 달인 다 있죠? 영업 달인을 먼저 누르고 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토를 누르신 다음에 흰색을 선택을 하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5번을 누르면 깔끔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세이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그 다음에 또 로드 하시고, 다시 갤러리. 그 다음에 힐링 여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던을 누르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오토를 선택하시고, 흰색을 선택하면 다 깨끗하게 지워졌죠?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5번을 누르면 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하시면 또 저장이 됐습니다. 광고가 계속 뜨네요. 또 로드 포토 누르시고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갤러리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리무진 의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돈을 누르고 오토를 누르고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깨끗하게 지워져 있죠? 그 다음에 또돈 누르시고 그 다음에 5번을 누르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영상이 다 끝나면 피니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야 될게 어디냐면 이제 캔바를 여시면 됩니다. 캔바를 열고 이제 쭉 누르시면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있습니다. 썸네일, 그 다음 채널 아트를 선택하십니다. 이거를 누르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멋지죠? 여기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네, 글씨를 선택하고, 글씨에다가, OTTB 비즈니스 마스터라고 했습니다. OTTB, 그 다음에 영업 마스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이제 여기 보면 갤러리 이미지 첨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무진 의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보면 리무진 의전을 선택하고 이 리무진 의전을 되돌리기 하고 리무진 의전 영업마스터 여기다 놓고 영업마스터 이쪽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의전을 선택하고 이거를 줄이는 게 어디 있나요? 없네요. 네, 이미지, 색상, 필터,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힐링 여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갤러리,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이미지로 저장, 그럼 이제 디자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키네마스터로 보내도 되고요. 자, 카카오톡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만들어집니다. 확인 누르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키네마스터로 갑니다. 키네마스터로 가서 또 새로운 거를 누르고 미디어에서 방금 만들어졌던 거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화면을 여기를 자 또 화면을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색 배경을 누르고 여기서 미디어에서 이걸 누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레이어네요.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누르고 방금 했던 거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아, 요 정도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레이어 미디어에서 이레이저로 가서 리무진 오전 이렇게 누르시고 또 내려가서 미디어에서 영업의 달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캔버로 갖고 가서 백그라운드 이제로 다시 갑니다. 가서 다시 로드를 하겠습니다. 갤러리 그래서 이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오토가 있습니다. 오토를 점 누르시고 또점 누르시면 이렇게 아, 잘못했네요. 이게 다 지워져 버렸네. 되돌리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키우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세이브 그렇게 한 다음에 레터 하고 다시 캔바로 가겠습니다. 캔바로 가서 이거 누르시고 여기 지우시고 이것도 지우고 여기다가 미디어를 눌러서 이걸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상태라고 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할수록 이게 고화질이 돼서 되게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카톡을 눌러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썸네일
썸네일이 아니라 채널 아트 대문 만드는 1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편은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을 2차적 2부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OTSTV 영어 마스터 이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